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 중국의 전력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영향과 그 미래를 한번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 공급난이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9월 자동차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5개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지난달에 비해서 약 20%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3만 9,236대의 완성차를 판매하는 데 그친 모습을 보였는데,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칩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또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큰 폭의 실적 감소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22.3% 감소한 28만 1,196대를 기록을 했고요. 기아차가 14.1% 감소한 22만 3,593대, 한국GM은 61.1%, 쌍용차는 39.5% 감소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롯데삼성은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해서 99.7% 대폭 증가하는 14,477대를 기록을 했는데, 내수 판매는 25.5% 감소한 반면에 유럽에서의 XM3의 선풍적인 인기를 앞세워서 이 르노그룹의 어떤 그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서 해외 수출 부분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M이 아무래도 공장 가동을 멈췄던 그런 이력들도 있어서 그런지 거의 60% 넘게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았고, 어제 또 나온 기사 보니까 테슬라는 또 근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야기는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왜 그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아쿠아일로의 상황이 접어든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바처럼 그 동남아 시장의 그 반도체 부품 공장이 무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컸던 상황이었고, 당초에는 3, 4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와 또 반도체 칩의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현 상황이 좀 악화일로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현재 상황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건이 취약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위주로 반도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아주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장화와 지능화가 높아지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대중화가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 칩의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많은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신의 가던 차가 반도체가 차량용으로 전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다가 또한 수리사 타산도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이 반도체, 차량 반도체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의 어떤 낮은 제품의 수준이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어떤 악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도 좋지 않은데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려우니까 만들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동남아 쪽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공급적인 차질을 빚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먼저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감산에 돌입을 한 상황이죠. 미국의 GM과 인도 마힌드라, 일본 토요타, 중국 니오, 이런 그 생산 전망치를 20%에서 40%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부품 생산 차질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 이런 부분들이 좀큰 모습인데, 대형 부품 제조사 보쉬도 내년도죠. 반도체 공급이 완화될 것은 낮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2020년 내년도에도 좀 공급 우려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이런 외부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드는 자동차 공급 시장에서 하나의 부품이라도 모자라면 오스톱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국내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차도 9월에 울산과 아산 공장의 일부 가동 중단이 수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산 공장도 약 5일이나 지난달에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7월과 8월 생산이 좀 주춤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향후 자동차 시장이 전기 수소차에는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많은 편향을 받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또 한국 GM에서도 지금 부평 공장 2주간 가동 중단하겠다. 지금 이번 달부터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쪽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느려지다 보니까 더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2020년 내년까지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업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반도체 공장이 생산 중단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우려가 또 많이 상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는 물론 GM과 포드, 토요타,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감산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7월에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도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올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올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각국 그 CEO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어떤 그 일부 업체는 반도체 수급이 4분기를 정점으로 높아졌다가 내년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생산량은 내년도에 10% 정도의 감소세를 전망하고 있는 현재 추세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 주가 어떻게 되나 이제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실 현대차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20만 원 선이 깨지면서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대차 자동차 반도체 부족 영향이 일단 주가 생산 자동차 생산 차질이 보이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급망 정상화 이후에도 감산 기조를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일단은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주가 하락, 뭐 감산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혼다의 주가는 감산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좀 체크하시고 현재 주가 추가 하락 이후에 어쩌면 반대로 추가 조정이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현대차 지금의 주가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그렇다라면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모멘텀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동남아 반도체 공장의 수급 차질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현대차는 부품사 대비 인센티브와 또한 그 재고를 활용한 공급망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완충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강세를 판매 실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약 10%대의 증가세를 보였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7.3%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또 정식 출시된 SUV 경형 SUV 캐스퍼의 출시 이후에 폭발적인 사전 예약이 좀 이루어졌고 뭐 대통령까지도 캐스퍼를 좀 구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신다면 최근에 경형 SUV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고 또한 중고차 시장이 아직 허가는 안 났습니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판매가 허가된다면 또 중고차 판매 시장의 캐파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이런 모멘텀이 현대차의 주가에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주가 수준은 지금 많이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PBR 뭐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가 있고 PER 7배 정도 수준 현대차와 기아차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영향과 함께 현대차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지금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관련 종목들도 어떤 종목도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비단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반도체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특히 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공급망 대란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은 큰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반도체 공급난 지속과 함께 반도체가 장착되는 기판 역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즉 FCB체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차나 인공지능 등 고성능 칩 수요가 늘면서 이 FCB체가 부족해졌고요. 인텔과 AMD도 기판 업체 줄을 설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가 그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고객 다변화 성과와 함께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고부가 서버용 FCBJ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회사는 1조 원 규모의 기판 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심텍입니다. 심텍은 반도체용 PCB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활용되는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징, 즉 FC-CSP 생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5G 전환으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LP 성능이 향상되면서 반도체 기판이 커졌고요. 기판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 데 비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북 청주 공장에서 증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8개월째 반도체용 PCB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제조라인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추가 투자가 결정되면서 증설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설이 끝나면 생산 능력은 연초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초호황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종목은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지난해 7월에는 900억 원, 올해 3월 700억 원 등 최근 1년여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기판 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PC의 중앙처리장치용 반도체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PC의 신규와 교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 새로 투자한 반도체 기판은 PC에 이어서 서버와 게임 콘솔,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어서 올 한 해 매출 성장 기대됩니다. 회사가 지난해 매출이 6천억 원대였는데 신 제품은 2024년까지 3천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함께 주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기판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뭐 차량용에만 한정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발을 벗고 나서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미국 정부도 방금한 반도체 공급망 대체 회의를 지난 23일 날 화상회의를 거쳐서 열었죠. 자료 제출,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 주력 제품 매출과 재고 현황, 40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트럼프보다 더 높은 자국 보호주의를 좀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철강, 조선 이런 등의 수주 위기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무역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된다면 미중 갈등이 커지게 된다면 반도체를 두고서 또
이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관련 영향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미래 국가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타이완, 유럽까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인력과 세제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면서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2016년 하만 인수 이후에 M&A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수급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적극적인 M&A 정책이 좀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요즘 같을 때는 정말 뭐 자동차 쪽이나 반도체 쪽에 쉽게 이렇게 손이 나가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올해 전기차 플랫폼을 좀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도 실적 측면에서 자동차 전기차형 전용 플랫폼의 성공적인 도입 이후에 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또 어떻게 나올의 영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전문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다양한 로봇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모멘텀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를 참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15만 원이 최하 바닥권을 인식을 하면서 17만 원대는 좀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현 주가 수준 충분히 좀 저평가 매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 초반부터는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아차 역시도 P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반도체 디램 가격이 내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특히 스마트폰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은 좀 호황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해서 내년 2분기 정도에 실적 저점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현 주가 수준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해서 좀 대응하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중소형주로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금 완성차 업체들과 반도체 업체에 지금 전략을 각각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질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를 한다면 후공정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